어른이 되면 시험 따위는 안 볼 줄 알았는데 어쩜 이렇게 라디오는 매일이 시험 때일까요? 코너 제목부터 뒷목이 뻑적지근합니다. DJ 능력평가 친구야 놀자. 제목이 이게 뭡니까? DJ 능력평가라뇨. 제가 지금 이제 안전하게 착륙을 해서 순항하고 있는데 또 평가라뇨. 능력을 뭐 평가 한 해 만에 해놓고 뒤는 또 친구야 놀자. 그럼 친구한테 평가를 받는 거겠군요. 자, 우리 제작진분들 이렇게 놀게 해주는 척 하면서 저를 또 얼마나 애먹이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저 뒤는 제작진 위에는 나는 저 펑디가 있습니다. 누가 이긴 한번 두고 보자고요. 작심하고 저를 물고 뜯고 씻고 맛보고 즐길 스파이로 이분이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운 내 친구, TV 틀기만 하면 나오는 잘나가는 파리 피플 대세 중에 대세 코미디언 문세윤 씨! 안녕하세요, 문세윤입니다. 아, 이거였구나. 저는 무슨 어디 뭐 이종격투기 나가는 줄 알았어요. 이거였구나. 제작진이 저한테 네. 어색하다고 한 게 이거였어요. 네, 뭐 이렇게 힘있게 소개하세요. 우리 아까도 본사인데 이거였어요. 반갑습니다. 바로. 우리 황재성의 라디오 팡팡. 네. 지금 뭐 팡팡 터지는 인기. 네. 쭉쭉 올라오는 인지도. 네. 아, 정말 사랑하는 라디오. 정말 그 경쟁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대기업들이 의리 있게. 많습니다. 의리 있게 네. 우리 제 친구 황재성의 라디오 팡팡을 팡팡 틀어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머리 숙여 조아리면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문세윤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연말이라 엄청 바쁠 네. 텐데 네. 예전에 한번 언뜻 우리 그 프로그램이 이제 내가 네. 들어가게 됐다라고 말을 했을 때 네네네. 꼭 한번 불러달라고 그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스케줄이 바쁠까봐 네. 시도를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친한 친구 사이일수록 저는 더 조심스러워가지고. 그런 말은 누구나 하죠. 네, 바쁠까봐 전화 안 했어. 누구나 하는 말 저기서 저도 해야죠. 예. 우리 사이에 그런 말 필요 없고요. 네. 예. 아 근데 또 연말이라서 네. 내 친구 바쁜 거 아는데 또 나왔네요. 아니에요, 아니요. 정말 괜찮고요. 네. 우리 황재성 씨가 하는 모든 일에 네. 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네. 대기업이죠. 네. 두시 탈출에서 아, 예, 예, 예. 저를 많이 물고 뜯었다고 누가요? 제보가 왔는데요. 황재성 씨요? 네. 아, 물고 뜯는 게 아니고 네. 사실 만인의 떡밥이죠. 아, 황재성 씨의 떡밥이라고요. 예. 아주 맛있는 반찬입니다. 우리 김태균 선배님도 좋아하시고요. 저는 이번 생에는 예, 예, 예.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네. 그리고 어쨌든 그 컬트쇼도 같이 했잖아요. 아, 진짜 한번 나오고 예. 싶은데. 그때 우리 황재성 씨 캐릭터가 또 이렇게 약간 물어 뜯겨야만 좀. 거기서 네. 재능들이 많이 갈고 닦였죠, 저희가.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래가지고. 지금 또 이제 친구 앞에서 눈을 이렇게 크게 뜨는 거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눈을 이렇게 거짓말 눈으로 이렇게 해도. 거짓말은 아닙니다. 이런 눈으로. 아, 그런 말 예. 하지 마세요. 이제는 얼굴 근육이 신경 쓰여. 진짜? 라디오 팡팡 진짜? 예. 진짜? 문세윤 씨가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신경 쓰이잖아요. 네. 제가 좀 환영하는 문자 좀 읽어주세요. 예. 일단은 예, 조은미 씨가 예. 네. 세윤 오빠 진짜 이쁘게 세팅하고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전에 하나 녹화가 있어가지고 네. 그대로 이렇게 왔어요. 바쁘시네요. 예, 오전에 메이크업한 겁니다 이게. 아, 네. 잘 먹었죠? 네, 김기현님께서 세윤 씨 살 뺐어요. 뭔가 갸름해 보인다고. 이상하네. 빠졌어요. 볼살 어디 갔어요? 아, 한 끼 굶으면 볼살 빠졌다가 네. 바로 또 이제 그 물티슈 물 보면 확 불어나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뭔가를 집어넣으면 또 불어납니다. 직접 아시잖아요. 저 많이 봤기 때문에. 알죠. 하루에 네네네. 왔다 갔다 5km씩 갈 수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야. 나는 뭐 기겁을 하면서 황재성 씨 눈을 이렇게 크게 뜨면서 네. 나 4kg 빠졌다 이런 분들은 별로 놀라지가 않습니다. 아, 저는 그렇게 뺄 수도 없어요. 네. 네. 우리 김정은 씨가 하나 읽어주시죠. 아, 김정은 씨가 평일에 게스트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첫 게스트예요, 진짜로요? 아니요, 첫 게스트는 아니고 누가 생방 첫 게스트예요. 아, 생방. 생방으로 하는 첫 게스트고 저희 그 아주 귀한 게스트가 두 명 더 있습니다. 아, 누구 있습니까? 최성민 씨, 홍윤아 씨가 있습니다. 그분은 고정 아닌가요? 아직요. 아, 고정이 아니에요? 성민 씨 아직요. 지금 재준 씨하고 일각을 다투고 있어요. 아, 그냥 컬트쇼에서도 지금 강재준이랑 싸우고 있거든요. 걔는 어딜 가나 이렇게 격주로 싸우고 있네요. 계속 라디오를. 심지어 저희는 3주 게스트입니다. 3주. 아, 그래요? 격주가 3주 텀으로 돌아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럼 게스트가 맞네요. 아, 우리 지현 씨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네요. 선생님이 네. 보기에는 팡디 완벽하게 DJ 잘 하시나요? 일단 그거부터 물어봐야겠어요. 우리 거 들어요? 아, 듣습니다. 듣는데 사실 걸리면 듣죠.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방송도 하고 네. 그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그렇죠. 6시, 8시 요 라디오가 사실 그
청취하기 좀 힘든 시간이긴 하잖아요, 솔직히. 틀어놓고 밥 먹이면 되잖아요. 틀어놓고요? 네. 아, 애들이 그러면 더 여기 만화 이런 걸 더 크게 틀어달라고 하죠. 아, 애니메이션. 예. 애기들이 좋아하는 걸 좀 틀어주는 게 맞죠. 아, 조카들이 예. 연령대가 좀 있죠. 네네네. 오. 그래가지고 네. 사실 근데 중간에 걸릴 때마다 계속 네. 듣고 있고요. 근데 오프닝 멘트가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네. 좀 딱딱하고 좀 이렇게 벌벌 떠는 게 좀 느껴졌거든요. 네. 황기성 씨의 특징이 벌벌 떠는 순간 눈을 크게 뜨면서 네. 소리를 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분하게 멘트를 치는 게 아 이제 완성에 가깝게 돼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작진이 왜 맞다고 박수를 쳐요? 아 초반에는 뭘 좀, 알아요? 당신이. 초반에 들을 때는 초반에 좀 네. 들었거든요. 네. 아,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제 운전도 하고 좀 모든 업무를 좀 정리하고 들어갈 시간에 아, 듣기에는 너무 아, 4시, 6시 느낌, 2시, 4시 느낌으로 좀 파이팅이 있으니까 네. 에, 이 바로 전타임이 또 붐씨가 파이팅 해주잖아요. 맞아요. 이때 좀 아, 차별하게 좀 차분하게 가야 되는데 아, 저 차분하게 아, 가요. 눈이 지금은 그랬다는 거죠. 아, 지금은 초반에는 모에 쫓기듯이 네, 인정합니다. 지금 괜찮아요. 지금 훌륭해요. 초반에는 솔직하게 네. 말하면 뒤에 진짜 네. 칼 들고 누가 쫓아오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막 떨리고. 근데 이게 혼자 진행하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맞아요. 네. 기침하면 네. 실시간으로 그대로 나가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것마저도 살리는 거죠. 네, 이제는. 살렸잖아요. 웃음소리 거짓말 웃음소리잖아요. 거짓말이죠. 요즘 자꾸 멋있는 척 하려고 그래요. 정우성 씨 때문이에요? 눈치챘어요? 아, 자꾸 백상에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면은 아, 나 진짜 깜짝 놀란 게 안 먹었어? 문세윤 씨 얼굴에 네. 난 정우성이 보여요. 아, 진짜? 정우성 씨가 보입니다. 그때 백상에서 만났을 때 예. 정우성 씨가 이렇게 눈인사 하셨잖아요. 네네. 그거 진짜 우리 라디오 팡팡 보라로 보고 계신 분들한테 네네. 한 번만 밥 먹었어? 이거 하면서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네. 정우성 씨가 저에게 보낸 눈빛인데 네. 제가 한번 감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희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 라디오에서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아, 보는 분들을 위해서 하라면서요. 아니 보는 분들도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이걸 안 깨야 돼요. 이걸 깨야 된다고요. 이걸 깨면 사고가 나요. 이 음성하고 보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아니, 미쳤어요. 이거 사고 난다니까요. 나만 화면만 보러 들어온 자, 분들이 계세요. 라디오의 명언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네, 명언 해보시죠. 말하면서 생각해라. 네? 말하면서 생각해라. 생각하면서 말해라. 생각도 말하면서 해라. 봐봐, 동작이 또 커지잖아. 이런 걸 하지 말라니까. 왜요? 이게 조급해 보인다고요. 이게 왜 조급해 보입니까? 보는 분들은 조급해요. 이게 눈을 또 크게 뜨면서 왜 조급해 정말. 보입니까? 네, 아, 최성민 씨가 또 문자 보냈네요. 네. 아, 3주에 한 번씩 오는 게스트 우리 최성민 씨가 네. 아, 문세윤 DJ의 황재성 게스트인가요? 아. 이렇게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 아니라 네. 성민 씨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서운할 수도 있어요. 네네네. 네. 이 자리에 지금 못 온 거 자체가 성민 씨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네. 나는 안 불렀지? 지금 이 시간 스케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성민 씨가요? 네. 그렇죠. 자 오늘 근데 제가 뭐하러 나온 거죠? 오늘 일단 할 일이 많은데 네. 송은현님 것까지만 읽어드릴게요. 네. 세훈 오빠 완전 제 이상형이에요. 눈썹 진하고 입술 두툼하고 키 크고 하하 깍이라고 고맙습니다. 이제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네 맞아요. 네, 비명으로 끝났습니다. 극한 매니아층이 있거든요. 음흠. 그분을 빨리 찾아서 전 결혼을 한 거죠. 뭐 일단 저희가 네. 서두가 길었어요. 오늘 해야 할 게 진짜 많다니까 많아요? 읽어드릴게요. 예. DJ 능력평가 친구의 네. 놀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작진 놈이랑 한편인 우리 세윤 씨가 설명을 슥 해주시죠. 자 DJ가 갖춰야 할 덕목을 바탕으로 짜여진 총 4라운드의 대결을 저 황재성 씨가 펼칩니다. 청취자와의 호흡이 얼마나 찰떡인지 체크해보는 스피드 뭐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우리 진정성 있게 방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돼요? 그럼 트름이 된다고? 아니 우리 진정성 있게 해야죠. 야 좀 당황했어요. 네. 예. 읽어주세요. 계속. 그래 튼 거죠 트름? 네. 아 청취자 여러분 튼 거예요? 떴어요. 아 그래 떴어요? 이미 저는 이런 사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요. 멘트에 이렇게 야. 야 대단하네요. 기선제압이죠. 라디오 빵빵 트름을 빵빵 했네요. 기선제압이죠. 자 청취자의 호흡이 얼마나 찰떡인지 체크해보는 스피드 퀴즈 그리고 네. 선곡 대결 음악 퀴즈 또 DJ 덕목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순발력이잖아요. 그렇죠. 아 순발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즉흥 N행시 대결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청취자 여러분 저와 팡디 두 사람 중에 누가 이길지 승자를 예측해서 미리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승자 예측에 선곡한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아, 몇 분께 아 저희가 선물을 드리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네. 대결이고 사실 이 승패를 가르는 거며 뭔가 네. 승자에게 좋은 게 주어져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장치는 좀 있습니까? 장치가 마련돼 네. 있네요. 얼굴에 벌칙 그림을 그려서 굴욕샷을 남기기라고 하네요. 진 사람의 얼굴에. 그럼 이건 저도 그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 진짜요? 제가 지면은 세윤 씨가 저한테 그리고 네. 제가 이기면 제가 세윤 씨한테 그리고 어... 또 메이크업을 하셨으니까 네네네네. 오늘 매직이 잘 먹겠네요. 사실은 뭐 코미디언이 네. 아, 분장을 거부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격이 없는 거고. 네. 네. 알겠습니다. 문자 좀 읽어주시죠. 자, 정승희 씨 트름 실화냐 네. 사과하세요. 황기성 저질이야 이렇게. 저질이야는 없는데. 아, 제가 지금 네, 잠깐 지워졌네요. 네. 자, 박경덕 씨가 오늘로 종방인가요? 아니요. 이석현 씨가 야 황재성 너 혼날래? 한데 엄한 분을 혼내셨네요. 제 자가 아이자로 네. 보내셨어요. 뭐든 좋습니다. 예, 어이자인데. 아, 불쾌하셨으면 죄송합니다. 기선제압용으로 한번 네. 꼭지를 틀어봤습니다. 어디 첫 틀음은 아니죠? 네, 두 번째예요. 아, 두 번째요? 두 번째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예. 누가 얘기하고 있는데 얹어본 건 처음이에요. 잘했어요. 박미연 예. 씨가 벌써 문세윤 승리라고 아직 모르는 거예요. 김기현님 문세윤 승, 그는 승부사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예측을 해주시는 거예요? 봐야 알죠. 네,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립니다. 자,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들 네. 이 스피드 퀴즈 함께 할 겁니다. 세윤 씨의 설명대로 1라운드는 청취자와 얼마나 찰떡 호흡을 자랑하느냐를 알아보는 스피드 퀴즈 함께 할 겁니다. 네. 단어 설명을 기깔나게 잘한다 스피드 퀴즈에 직접 참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빨리 해 빨리 노래 듣자 노래 듣자 빨리 해라 빨리 무료입니다. 노래 듣는 동안 아, 신청 노래 받을게요. 많이 듣고 싶어요 빨리 해요. 공인님, 애미야 겨울이 너무 춥구나. 불고기같이 뜨끈한 걸로 화끈한 겨울 나고 싶구나. 선물 다 가져옵니다 해주시면서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네. 어, 아까 좀 제가 쫓겼네요 또. 네. 어, 노래 소개도 못하고 넘어갔어. 빨리 소개해. 트윈이 온 파이어. DJ 능력평가 친구야 놀자 같이 해주세요. 아 이거 좀 같이 예. 좀 해줘요. 어, 리듬 잘 들어가네. 네. DJ 능력평가 친구야 놀자. 좋네요. 테스터 예. 문세윤 씨 함께하고 네. 있고요. 그럼 먼저 스피드 퀴즈 신청해 주신 분들 사연 좀 싹 만나볼게요. 우리 세윤 네.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4620님이 네. 저요 저 엄청 똑똑해요. 세윤 씨와 한 팀을 원해요. 서운한데요. 네. 서운해요. 거의 최초. 아. 아, 이분이 문자를 네. 1등으로 보내주셨대요. 어, 진짜 자신 있으신가 본데. 이거는 너무 확실한 믿음인데. 저는 사실 1번 이런 간절한 분들은 바로 네. 팀이 되는 겁니다. 망설임 없는 분들. 예, 우리와 함께 저와 함께 갑시다. 예. 그럼 연결합니다. 이분이랑 연결해주세요. 예. 오케이. 네. 아, 이런 분들은 뭐냐면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거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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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사료기공님. 두고 보자. 아, 네네. 네, 어디 사는 누군지 혹시 밝힐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인천에 사는 네. K라고 합니다. 아, 인천의 K양. K양. 야, 아무면 K양.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거예요? 뭐 저기 가방끈이 긴 겁니까? 어떻게 똑똑하죠? 아, 저요. 네.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아, 똑똑한데 떨리죠? 네네. 아, 너무 똑똑해서 느껴졌어요. 느껴졌어요. 자, 잘할 수 있죠? 아니요. 그 왜 문세윤 씨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네. 저 진짜 제가 약간 식욕이 좀 없는 편이거든요. 식욕이요? 예. 예. 그럴 때마다 네. 그 한 입만 보면서 네. 식욕을 돋구고 네. 하거든요. 네. 아, 그렇죠. 근데 퀴즈랑 예. 식욕이 상관이 있나요? 그럼 당연하죠. 그래요? 그거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저기 잘 먹어야 머리 그렇죠. 지금 말씀 자, 이게 아침을 먹으면은 두뇌 회전이 네. 빨라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인정하겠습니다. 네, 잘 먹으면 두뇌가 잘 들어가거든요. 네, 많이 네네. 떨리시는 것 같은데 네네. 설명을 세윤 씨가 잘해 드릴 테니까 네. 저한테 뒤지지 않게 잘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뭐 각오 한마디 들어볼게요. 각오요? 네. 너무 떨리는데 세윤 씨 사실 제가 네네. 되게 많이 팬이거든요. 아, 고맙습니다. 예. 네, 문세윤 씨, 그럼 매력 세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제발 빨리요. 일단 그 식욕. 1번 식욕. 아, 매력이 식욕이에요. 2번 댄스. 댄스. 댄스요. 예. 3번 개그. 됐네. 내가 그 세 가지로 밥벌어 먹고 사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예. 첫 번째가 가장 마음에 드네요. 좋습니다. 룰 좀 소개해 주세요. 예. 1분 동안 저희가 네. 스피드 퀴즈를 할 텐데 문제를 많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랑 똑같은 조건으로 대결을 해서 많이 맞추신 분이 승리를 하니까요. 네. 네네. 자, 준비됐습니까? 네. 자, 긴장 푸시고요. 답만 말씀하시면 돼요. 네. 가볍게요. 네, 1분은 깁니다. 자, 네. 문제 자, 가볼게요. 시작! 자, 남편의 나이 많은 뭐 형을 뭐라 그래요? 남편 나이 많은 형? 네, 뭐 처남, 처제 뭐 이렇게 이런 표현. 남편의 형.
자. 어, 잠깐만. 매형. 매형이요? 아니, 매형 남편의 저기 여보세요? 어떡해. 자, 남편의 형이에요. 뭐라 그래요? 호감형. 자. 통과. 자, 통과. 오케이. 어, 자, 자, 뒤에 말은 뭘까요? 말짱. 그렇지. 지지지지 베이베 베이베 베이 지지지지 베이베 베이베 베이 누구? 푸른 애. 그렇죠. 자, 애플은 애플인데 굉장히 노란 애플이에요. 네? 자, 땡땡 애플. 파인. 그렇죠. 깊게 뭐야? 예, 설명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내가 누구야, 이 자식아? 지연. 그렇지.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새벽고. 오케이. 아. 자, 영국의 수도. 런던. 좋습니다. 자, 집이 있으면 집 꼭대기에 뭐가 있죠? 옥상. 아니, 옥상 말고 옥상. 옥상 말고요. 지붕. 집을 덮고 있는 거? 지붕. 네? 지붕. 오케이. 어, 뭐야? 자, 어 뭐야? 오케이. 끝! 벌써 여기까지. 어, 벌써요? 어. 아. 케이양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근데요. 형이 어, 일곱 문제. 형이 뭐죠? 어, 저 지금까지 안 나네. 지금 어유. 아주버니. 아주버니. 아, 네, 아주버니라고. 아니 그 파인애플 왜 빼는 거죠? 지금 파인애플 이게 네. 네. 너무 그 문세윤 씨의 커리에 비해서 설명이 너무 후졌다고 생각하지 커리요? 않아요? 무슨 커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퀄 설명이었는데요. 근데. 무슨 고퀄입니까? 아니 이거를 무슨 어떻게 알아듣는 게 대단한 건데. 노란 애플이라는 게 네. 무슨 설명입니까? 어허. 보름마다 뜨는 달, 보름달 설명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거의 이 정도였어요. 자, K양.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섯 개도 네. 굉장히 네. 많은 숫자고 저 한계성 씨 이제 하는 거 보고 우리가 결과 기다리면 되니까요. 네네. 예, 아무튼 어,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예. 한계성 씨를 정말 누르고 싶어요. 어, 예, 저도 눌러버리고 싶네요. 예. 노골적인 표현 감사합니다. 더욱더 네. 제 전투 의지를 불사를 뿐입니다. 네. 자, 일단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잘하셨어요. 네. 예. 어, 감사합니다. 문세윤 씨 화이팅. 네. 그냥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계속 청취하시고. 예. 아, 저... 정말 재밌었네요. 네, 애플이 아. 갑자기 파인 왜 그렇게 설명을 했지? 잘했어요. 미안하긴 하네. 일단은 예. 고마운 분들을 만나고 전 문제를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 황재성의 레이디오 팡팡 네. 광고 듣고 오셨고요. 뭐 했다고? 벌써 2부 끝곡을 들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금방 가네요. 네, 예. 광고 나가는 동안 저와 한 팀을 이룰 청취자를 골라놨습니다. 어, 누굽니까? 쓱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제가요. 네. 8482님 고등학교 국어 교사입니다. 단어는 제 전문이죠. 바로 이분입니다. 네. 자격증 시대 아닙니까? 자격증 이게, 시대. 이 게임에 프로가 들어올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 예. 저는 이런 프로페셔널한 분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네. 국어 교사님 어, 실력을 한번. 그래, 어, 좋습니다. 네. 예. 하시고 승을 점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승을 점치는 분들이 많대요. 아, 왜냐면 이길 것이다. 지금 어, 예. 문자 창이 세윤 씨의 네. 지금 승리로 기울고 있어서 네네네. 이거 뒤집으려면은 자격증 있으신 분 불러와야 됩니다. 아, 3부의 제 실력 기대해 주시고요. 2부 끝곡으로 야, 이 노래 좋은데 이거. 김재겸 님이 예. 대학교 다닐 때 테이프 늘어나게 들었는데 요즘 못 듣는다고 구피의 비련 신청해 주셨거든요. 2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 저는 3부에서 문세윤 씨와 기다리고 있을게요. 레디오 팡팡 3부가 시작됐습니다. 바바밤 싸움을 부추기는 제작진 놈들 취재하는 끝에 청취자 전세들의 움직이는 자 정승희님 네. 근데 문세윤씨 진행 예. 참기름 바른 듯이 매끄럽다. 아유, 승희씨 고맙습니다. 승희씨 안 고맙습니다. 네. 승희씨 뭐하는 거예요? 예, 승희씨 고맙고요. 기선제압을 하지 아, 마세요. 부자 됐어요. 홍인섭씨 이미 세윤형 승리입니다. 프로그램을 가져가셨네요. 그만 그만. 야 홍인섭씨 부자 되세요. 김지현님 빵디 꼭 이기세요. 자존심의 문제예요. 네. 신에라님 빵디 화이팅. 빵디 짧게 핵심만 콕 집어서 알쥬? 라고. 아이고. 곧 승자가 네? 결정됩니다. 이쯤에서 투표를 마감하고요. 딱 지금 도착한 문자까지만 유효합니다. 바로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키 음악 꺼주세요. 거슬리니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 아유 오 남자분이신데 어,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목소리가 어디, 굉장히 어, 예.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경남 창원에 사는 황쌤입니다. 오 같은 황씨네요. 네 같은 황씨. 큰일 와우. 아니,
파가 역시. 있잖아요. 어디 황씨. 황씨가 하나는 아닐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종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꼭 맞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좋은데요? 저 네. 종파가 어디시죠? 저 평해황씨예요. 네? 아, 세 개였군요. 종파가. 이분 때문에. 평해. 평해황씨가. 전 장수. 서평진님. 두 번째 만남이에요. 두 번째. 어? 저랑요? 네. 아니 두 번째라고 어떻게 뭐. 어디서 언제 만났죠? 어디? M본부에서요. 네. 뽀로 시작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이요. 어! 저 그거 진행했었는데? 네, 그때 선디님 네. 혼자 진행하셨고요. 네. 저 딸아이랑 같이 출연했었어요. 어, 학부모님이셨구나. 네. 혹시 그 자녀분이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김수진입니다. 아, 수진이. 알아? 네. 진짜? 수진이 친구. 기억력 모르죠. 좋으시네요. 네. 알아요? 네. 그럼요. 수진이 어떻게 생겼어요? 되게 귀여운 친구였어요. 아, 맞아요. 그래요? 너무 예쁘고. 네. 활발하고. 네. 그리고 네, 그, 정확해요. 네. 네, 그때 그 지금은 없어졌지만 네. 그 당시에 제가 아 진짜 명진행이었죠. 누가요? 네, 당연하죠. 아, 근데 나경은 씨 계실 때였나요? 네, 근데 그때 아마 M본부 파업 때문에 혼자 진행하셨었어요. 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크를 여기서 마무리를. 아니 뭐 네. 무조건 잘했으면 좋겠네요. 두 분이 오랜만에 또 만나신 거니까. 아, 제가 부담되네요. 네. 왜냐면은 국어 교사님이시기 때문에. 네. 왜냐면 이분은 자격증 있고 사실 제가 없잖아요. 자 문세윤 네. 씨가 시작해 주시면은 자, 제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분입니다. 6개 이상 네. 맞추면 네.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준비 네. 시작. 자 할아버지 위의 분을 뭐라고 하시죠? 증조 할아버지. 정답. 그다음에 그 이거 찜으로 먹어도 맛있고 조림으로 먹어도 맛있는 김치찜. 김치찜. 그 쪼려가지고 생선 쪼려가지고 먹는 거요. 네. 세 글자. 아기. 아니, 아기찜? 아기 말고 아, 세 글자. 세 글자? 아유 설명 못한다. 어 꼬다리. 아 정답. 어이, 어이,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누구 노래죠? 야 막히나요? Tell me. 제목이요? 아니요 가수요. 아 가수. 야 막힌다. 아 저기 원작할때. 정답. 오케이. 그리고 열대 과일의 퀸이라고 불리우죠. 냄새 많이 나는 거. 아, 네, 저기 알아요. 화장실 냄새 나는 거. 그거, 그러니까 뭐냐고요, 그게. 잠깐만, 그 잠깐만 이름이... 안 돼요. 네. 아, 잠, 어. 야, 잠깐만요. 패스 있어요? 네? 패스. 있어요.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패스. 진행시켜. 야. 이거 누구 성대모사죠? 누구의 탓이요? 진행시켜. 아, 네, 저 영차. 아, 이경영. 정답. 그 다음에 제 바로 전 DJ 누굽니까? 용룡이. 바로 전 DJ. 어, 알아요. 저기 여자분이신데. 용룡이. 용룡이 아 여기까지 1분 끝났습니다. 총 4문제 황재성 씨와의 오랜만에 재회인데 4문제로 탈락. 너무 아쉬워요. 네 어머니. 아 도리안 이제 생각났어요. 늦었어요. 아이고 재성 씨 늦었습니다. 찜을 그렇게 설명하면 어떡해요. 그럼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데. 커커커 커다리 이렇게 설명했었어야죠. 그 정답을 얘기한 거죠. 지금 저를 비하하시는 거예요. 네, 어이, 죄송합니다. 아,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어머니. 아쉬워요. 네, 긴장할 것 같아요, 제가. 네, 네 아유, 괜찮습니다. 긴장하셔도 네. 많이 맞추셨어요. 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국어교사입니다. 뭐, 단어는 제 전문이죠 하셨는데, 누구랑 팀하고 싶어요 한 건 없거든요. 혹시 황기성 씨랑 팀하고 싶었나요? 저랑 하고 싶었나요? 솔직히. 솔직히요? 네. 네. 황기성 씨요. 아 역시 역시 네. 걸려들지 않으시는 네. 어머님. 생방이라서요. 네. 저 빨리 끊을게요. 저스티스. 네,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네, 네.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야 저의 해서. 승리를 예측하신 모든 분들 네. 이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후보가 됐습니다. 다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이거...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김서현 씨가 문세윤 승 저희 집에 식구 다섯 모두 문세윤이지라고 외쳤어요. 팡디 쏘리 하셨습니다. 그래도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송나리 씨 승부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고로 문세윤 승이라고. 7745님 문세윤 씨 승리합니다. 팡디 미안해요. 나도 선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잘하셨어요. 저도 세윤 씨 찍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아이콘이구만. 네. 문세윤 씨가 총 몇 문제 맞췄죠? 제가 여섯 문제죠. 일곱 문제인데 하나 저 빼라 그래가지고 여섯 아, 문제. 예. 그건 당연히 빼야죠. 일곱 문제 아니죠. 그래도 널 이겼네요. 네. 네. 두 문제 차이로 안타깝게 네. 정말 깻잎 한 장 차이로 졌네요. 하지만 두 번째 복수 열전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바로 선곡 대결입니다. 선곡 대결. 사연을 소개하고 저희가 각자 그 사연에 어울릴 법한 선곡을 추천해 드릴 거예요. 아, 이거 어려운 두 곡 건데요. 중에 어떤 노래가 더 사연과 찰떡인지 그 노래를 선곡한 사람에게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윤 씨가 자,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하란님의 사연입니다.
대기업에서 근무했을 때 일이에요. 사원증을 찍고 게이트를 통과해야 사무실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요. 늦잠을 자는 바람에 세수도 못하고 급하게 택시를 잡아타고 헐레벌떡 출근한 날, 부랴부랴 핸드백을 휘저어서 신분증을 꺼내 띵 하고 찍었는데 게이트 문이 계속 안 열리는 겁니다. 급한 마음에 보안요원분에게 도움을 청했거든요. 그런데 아뿔싸, 제가 들고 있던 건 신분증이 아니라 작고 소중한 여성용품이었어요. 그동안 게이트 통과할 때마다 예쁜 척하면서 다녔는데 그러지 말걸. 망신망신 대망신, 망신 뻗친 날이었어요. 아, 그럴 수가. 와, 이거 정말 급하니까 최악의 상황이. 예, 급하니까 너무 창피했겠다. 예, 맞아요. 이런 뭐 실수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급하면. 예, 이런 실수 해본 적 없잖아요. 저는 없는데 들은 적은 있죠. 무슨 어떤 실수? 최성민 씨 그 스피커 사건요. 예? 스피커. 스피커 사건이 뭐야? 공항에서 그 스피커 모양이 틀리면 무기 모양하고 닮아가지고 그때 한번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죠. 그건 최성민 씨 나올 때 얘기하죠. 네. 3주 후에요. 아니, 물어봤으니까 대답한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취소할게요. 지금 이거 저한테 연막작전으로 대답하게 해놓고 지금 선곡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아, 선곡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막 사연을 봤어요. 진짜. 방금 선곡도 지금 생곡이라고 발음한 거 아닙니까? 아, 생곡이요? 네. 생곡이는 가서 거먹어야죠. 무슨 소리죠? 선곡 뭐 하실 겁니까? DJ답게 먼저. 전 게스트니까. 선곡이요. 근데 이게 좀 어렵단 말이죠. 진짜 지금 사연을.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섞여 있어요. 네. 선곡 빨리 부탁드릴게요. 예. 어쩔 수 없네. 저는 아, 근데 왜 가수가 생각이 안 나지? 이거 성훈이가 들어 있는 곳인데. 네. 노래 제목은 아, 그거다. 프로듀서 101의 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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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뜻이? 그 어떤 연관성을 좀 지은 거예요? 열어줘. 열어줘. 문이 안 열려서 열어달라는 마음으로 담아서 열어줘. 아, 단순하네요. 지갑을 놔두고. 정말 단순합니다. 문세윤 씨 뭐 할 거예요? 제가 황재성 씨 이렇게 갈 줄 알고 저는 그냥 저 듣고 싶은 곡 하나 골랐어요. 뭐요? 어차피 틀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틀어줘요. 틀어주겠죠. 틀어줍니까? 저는 열어줘. 아, 저 어차피 실수한 거 많이 하고요. 네. 결국은 인생 뭐 없습니다. 그냥 확 웃어버리면 돼요. 예, 우리 그 김하라님이 웃으시라고 아, 그녀가 웃잖아. 김영중의 그녀가 웃잖아 추천합니다. 바꿀 기회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 자신 있어요? 웃어버리라는 거죠. 이걸 계속 뭐 열어줘 뭐 이런 걸 연관시키려고 하면 그럼 나 하동균의 그녀를 부탁해요. 경비 아저씨에게 그녀를 부탁해요. 그녀를 부탁해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하동균? 아닌가? 아니에요? 예? 잠깐 기다려줄래 이거? 그녀를 부탁해요. 그 노래 아닙니다. 제목을 알고 DJ를 하셔야죠. 뭐죠? 실수를 많이 하네요. 잠깐 기다려줄래. 사랑, 그녀를 사랑해줘. 뭐지? 아, 그녀를 사랑해줘요. 저는 뭐 그녀를 사랑해줘요. 예. 열어줘. 그녀를 사랑해줘요. 네, 그녀를 사랑. 하동균 씨 노래였죠. 아니요, 저는 강다니엘이었군요. 강다니엘의 강다니엘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예. 아, 맞잖아요, 내가. 네. 이 노래가 사실 그 음원이 없다고요? 아, 음원이 없네. 왜? 근데 어쨌든 이겨야 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성공만으로도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으니까 성공만 하시고 여러분 그냥 뭐 실수해도 확 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낫다. 이 트라우마로 생각 가져가면은 또 이제 지장이 있거든요. 네. 그녀가 웃잖아. 김영중의 아주 신나는 그녀가 웃자 한번 들어보시고. 네네네네. 자, 차별대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러면은 열어줘. 세윤은 웃잖아. 이걸로 일단 투표는 진행해 볼게요. 투표는 없습니다. 웃어버리세요 그냥. 예. 네, 우리 김연화님께서 친동생이 언니 심심하면 황재성의 빵빵 방송 들어보라고 하면서 오늘부터 저도 방송 들어요. 환영해 주시고요. 주현미와 서연의 짜라자짜 신청해요. 해주셨네요. 문자 이 노래 나가는 동안만 문자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거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제는 끝이 난 자, 아, 간만에 저희가 쫄깃했네요. 네, 왜요? 지금 제 건은 심지어 음원이 없고 노래 듣고 오는 동안만 여러분들의 이 문자 투표를 저희가 받는다고 했는데 과연 이 투표 결과 어떻게 됐을지. 저는 일단 음원이 없는 이 노래를 밀어붙였고요. 네. 세윤 씨는 웃잖아죠? 웃잖아로 이제 투표해달라고 했는데 키워드가 일단 어떤 응원군들이 글들이 도착했는지 사연부터 한번 쓱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윤 씨의 승리 예측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김슬기님 열어줘. 선물 창고를 열어서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세윤 씨를 응원해주신 분들이에요. 아, 저를 응원한 거예요? 네. 황현숙님 웃잖아. 세윤님 선택해서 내가 웃잖아. 그렇죠. 김주환님 세윤 한 표. 덩치만큼 믿음이 가는 세윤님에게 한 표. 전국에 있는 소음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주한님.
비만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조심하시고요. 제 거 읽어주시죠. 아, 팡디 승리 예측을 하신 분들인데요. 전태용 님이 팡디에게 투표해요. 1대1을 해야, 아, 1대1 해야 스릴도 있고 재밌잖아요. 그만! 아, 그냥 좋은 게 아니고 1대1 그냥 구색 맞추자라는 느낌에. 구색이라뇨. 네. 김수영 씨가 연관 있게 선곡한 팡디 승. 바로 이겁니다. 아, 단순한 걸 좋아하시네요. 신우주 씨가. 우주의 기운이 온다. 황재성 선곡의 한 표. 신박하네요. 그만! 우주 널 좋아해. 자 이제 여기서 혹시 너 코빅 연습하니? 네. 표정이 다채롭게 나오네요. 코빅이랑 하나예요. 스피노프입니다. 자, 자 과연 누구의 선곡이 청취자분들의 마음을 움직였을지. 앞서가야죠. 앞서가야죠. 찰떡궁합. 아, 6대4로 6대4로 우승자는 바로 예, 당연한 예, 결과라고 예, 보고요.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실수를 하더라도 마음속에 담아두면 계속 트라우마가 되거든요. 그냥 시원하게 한번 웃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라이 씨, 봉준호 감독님이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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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세요. 예, 예. 네, 빵디가 웃잖아. 야, 결국에... 이대 형님은 게임 할 필요가 없네 이제. 아니, 요로조 나쁘지 않았어. 아, 4라운드까지 있구나. 예. 그 가방 다시 집어넣으라고 제키에 컴백할 걸 그랬네. 네. 자 일단 그 2라운드까지 모두 마쳤고 네. 지금 2대 0이거든요. 그렇죠. 마지막 3라운드가 2점짜리라서 괜찮습니다. 네. 3라운드, 2점짜리라고요? 네. 3라운드까지 우리 세윤 씨가 우승하면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자 3라운드에 제가 이겨버리면 네. 3대 0으로 사실 4라운드 할 필요가 없이 네. 얼굴 낙서 시간을 충분히 더 길게 가지고 가면 되겠네요. 이제 생각났네요. 네. 낙서가 있었구나. 네. 전 회원님께서 저는 끝날 때까지 팡디 지지할 겁니다 라고 소중한 한 표를 또 주셨습니다. 아 끝까지 같이 간다. 네. 함께 잘못될 것 같은데요. 빨리 갈아타세요. 저로. 다음 거 읽어주세요. 네, 3846님 황디 멋진 DJ의 면목을 보여주세요. 응원합니다. 아자. 이거는 뭐 사실 응원이 아니고 네. 조금 혼내는 내용이죠. 멋진 DJ 면목을 보여줘. 제발. 어? 이거거든요.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문자로 보내면 억양이 이렇게 검증이 안 되니까. 홍예지 씨가. 네. 이걸 또 기억해. 그 만년꼴찌 황재성. 아, 놀리는 거네요. 기억해. 만년꼴찌야 황재성이. 그건 석 죽이는 거죠. 그렇죠. 이런 느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사람 석 죽이는 거죠. 네, 긴장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아, 나 이거 약한데. 아, 이건 약해요. 세윤 씨가 노래 많이 알잖아요. 아는데. 왜냐면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아니,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많이 아는데 그 후에는 많이 좀 모르거든요. 아하, 이거 저야말로 정말 이거 최악체 문제인데 어떤 퀴즈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세 곡의 노래 네. 제목과 가수를 맞히면 돼요. 믹스 제가, 퀴즈 예, 예, 노래 저희가요? 믹스 퀴즈 네. 노래와 노래가 세 곡이 섞여 있습니다. 가수와 노래 제목까지 아, 나 이거 어려워. 정확하게 이게 걸러내야 돼요. 아, 이게 환청이 들리더라고 계속. 이게 몇 번 이런 거 해봤잖아요 우리가 예능에서. 저도 해봤죠. 하나를 못 맞췄어요 진짜로. 아, 이게 사실 그 두 네. 문제까지는 제작진분들이 쉽게 줘요. 근데 마지막에 숨어있는 한 분을 맞추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우리 그 레이디 팡팡이 요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거든요. 네. 자 여러분 우리 둘 중에 과연 누가 리믹스 퀴즈를 더 많이 맞힐지 일단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여러분들은 예측을 해주십시오. 네 자. 예측. 제가 더 잘 맞출 것 같으면 윤윤이라고 쓰시면 됐고요. 참고로 네. 문세윤 씨는 제가 더 많이 맞출 것 같으면 제제라고 해주시고요. 황제의 제자인가요? 제제? 네. 네. 참고로 문세윤 씨는 이 음악 퀴즈 프로그램 자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겸손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저 무슨 소리예요. 가사 맞추는 거랑 DJ 현역 지금 DJ랑 붙는데 DJ가 훨씬 더 유리하죠. 매일 음악 들으면서 진행을 하는데. 진짜 착한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한테 네. 선물 드리려고 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네요. 네. 자신 없다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늘 프로왔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 저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예,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고요. 문제 나갑니다. 문제. 아, 저 지금 공통 문제예요. 네. 맞추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럼요. 자, 문제. 그러면 뭐,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예. 주세요. 잠깐만요, 나 이거 전혀 모르겠어. 자 여러분 야 이거 나 진짜 못했는데 자 이거. 일단 난 됐어요. 네. 일단 난 됐고 나는 펜도 안 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한 번 더 들어볼 수 있어요. 네. 아 그래서 지금 핸드폰으로 메모하시는 거예요? 하려고 지금 급하게 지금 펜도 안 주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만 펜이고 터세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니 펜 하나 달라고 하면 되는 걸. 아니 그럼 노래가 나갔는데 어떻게 달라고 그래요. 아 진짜 컨닝하지 마요. 컨닝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진짜 우리 하나 좋습니다. 예. 지저분하게 하지 맙시다. 한 번 더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네. 음악 주세요.
여러분. 자. 자, 여기까지. 네. 자, 저희 둘 중에 누가 리믹스 퀴즈를 더 많이 맞춰서 승자가 될지. 문세윤 씨가 더 잘 맞췄다. 윤윤. 팡디가 더 많이 맞힐 거다. 제제. 이렇게 응원 댓글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네. 다 썼습니다. 다 썼습니다. 네. 문자샵 1035. 솔직히 이 문제 참 어려워요. 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고릴라 게시판이나 모바일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저희가 댓글을 기다리는 동안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나가는 동안 승자를 예상해 주십시오. 송대관 씨 버전으로 광고 진행식 한번 해주세요. 무승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같이 맞추면 무승부가 될 수가 있죠. 아따 그것은 광고를 진행시켜야지 그것은 짜지 그것은.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DJ 능력평가 친구야. 와, 또 놀자. 같이 또 같이 안 해준다 진짜. 아 그래 신호 주고 좀 해야죠. 제가 고정 게스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무슨 씨 알긴 아세요? 아니 제가 고정 게스트가 아닌데 이런 배려가 없다면 배려가 아니라 나오겠습니까? 앞부분에 부탁을 드렸잖아요. 같이 좀 해달라고. 아니 언제요? 아까요. 정말 불편해서 어떻게 같이 해주세요. 대신 에너지 깨주세요. DJ 능력평가 네. 친구야 널 왜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아, 친구야 해서 끊어줘야죠. DJ 능력평가 친구야 놀자. 좋잖아요. 방금 또 먼저 들어가려고 했죠. 지금 엇박으로 들어왔어. 아, 황기성 씨 맞추기 어렵네요, 정말. 틈만 나면은 진짜 정말. 틈만 나면은 그냥 나 혼자 꼬꾸라지라고 하죠. 아이고, 그리고 여기 가습기도 지게 혼자 두 개 갖고 있고 난 하나도 안 주고. 저 좀 영험해 보이려고 했어요. 목이 너무 말라요, 지금. 빨리 발표하세요. 가습기 좀 마셔요, 그럼. 예, 가습기 마시라고요? 네. 자, 세 번째 대결 자. 리믹스 퀴즈. 자, 노래 제목을 저희가 가나다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곡은 들었고요. 한 곡은 네. 때려 맞췄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잡아내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말해야 돼요? 가나다 순으로 아 먼저 하나씩 부르시죠 빙고처럼. 저는 자두의 김밥. 야 큰일났다. 왜요? 내가 이걸 찍은 거거든. 두 개는 들었고 이거는 찍었어. 자 일단 갑니다. 자 썼죠 발표로. 네. 자 냉면 이거. 있습니다. 냉면 맞죠? 누가 불렀죠? 제시카 박명수. 그거 아닌데. 차가워. 이거 풀네임 적어야 돼요.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제시카 네? 박명수. 이걸로 갈 거예요? 아, 가수 3, 2 명카 드라이브. 둘 중에 정하세요. 제시카 박명수예요. 명카 드라이브입니다. 자, 마지막은요? 냉면이에요, 냉면이에요. 내가 무슨 평양 냉면 그러겠어, 지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냉면. 그러면... 오케이. 명카 드라이브 냉면. 자, 다음은요? 다음은 네. 노라조. 노라조의 네. 카레. 카레 썼죠. 자 노라조의 조자가 조스 할 때 좋아해요? 아니면 뭐 제정신이에요? 네? 아니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야 이러면 제가 조식할 때 줍니다. 자 썼죠 확실히. 와 내가... 아니 지금 가수 이름을 지금 적으면 어떡합니까? 말을 했잖아요. 아, 아이 이거 여러분 왜 그러세요? 노라조 저희 노라조 분들이랑 춤을 췄던 분이에요. 자 무승부가 났다면 제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네요. 자두의 김밥. 야 이건 내 때려 맞췄는데. 노라조의 카레,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이었습니다. 김밥은 진짜 안 들렸어 저는. 아 정말. 자 선물 받은 분들을 발표하려는데요. 당신이 좀 하세요 일단. 아 그래요? 자 선물 받을 분들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받을 분들이죠 지금. 자 축하합니다. 0483님 아, 놀토 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라요 하셨던 0483님 그리고 아 팡디는 노래랑 가수 제목을 잘 모르더라고요. 김세영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영찬님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일단 제 승리를 예측해준 분 이 무승부니까 다 드리는 거죠. 네네. 우리 김정훈님 리믹스 퀴즈 하면 팡디 승리죠라고 6898님 민인선님까지 여섯 분 선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 라운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죠. 자, 이제 길게 한번 그려볼까요 얼굴에. 네, 잠시만요. 그리기 네. 전에 노래를 듣고 올 건가요? 저는 잠시 후에 4부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자 4부가 왔는데 네. 제가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겠습니다. 깔끔해도 이렇게 깔끔할 수가 없네요. 정말 네. 아, 귀 한 번 못 피고 아, 눈 한 번 쳐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패배를 정말 했네요. 정말 이렇게 칼로 자른 듯이 네. 아주 정확하게 똑 떨어져 나갔네요 정말로. 마지막까지 네. 무승부가 되면서 결국 네. 2승을 한 문세윤 씨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거 분장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그러면 이제 분장을 제가 하고 여기 뭐 공식 SNS에 좀 올려주고 뭐 이렇게 되나요? 그럼요. 네. 당연히 그래야죠. 일단 그
어떤 분장으로 진행하실 거죠? 사실 황재성 씨는 사실 분장 안 해본 네. 게 거의 없잖아요. 가볍게 거의 없죠. 예, 호수염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네. 청취자분들도 갑자기 뭐 보고 싶은 분장이 있으면은 네네. 올려주시면 제가 반영을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제 분장을 많이 안 해봐서 네. 어떻게 그렇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진짜 이게 분장 제가 안 해봤잖아요, 솔직히. 예. 아니면 제 소원을 하나 들어주던가요? 어, 소원이 뭔데요? 연말이니까. 네. 저는 황재성 씨가 네네. 이경영 선생님 성대모사로 양화대교로 부를 때 너무 재밌거든요. 그 양화대교를 한번 불러주시면 연말인데 또 제가 이제 분장을 조금 낮게 하거나 수위를 네. 예 그러면 하나 불러주시면 우리가 MR이 있습니까? 혹시 아니, 양화대교 MR이 있어요? 노래방 같은 거 있지 않나요? 아 노래방이 있어요. 아 진짜로? 아니 그게 돼요? 이게 세윤 씨가 소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럼 원래는 저희가 예. 그 문세윤 씨랑 저희 레이디오 팡팡에 송타라라는 코너가 있어가지고 예, 예, 예. 그거를 뽑으려고 했는데 네네네. 아니면 끝날 때라도 한번 아 좋습니다. 너무 소원이면은 저희가 노래가 준비되면은 네. 그러면은 송타로를 살짝만 진행을 하고 최대한 살려서 해줘야 돼요. 진짜. 아니 무조건 최선을 예, 예. 다해서 할게요. 그럼 황경영의 분장 양화대교 분장 대신이에요. 네. 아니면은 분장이 약해지는 거죠. 아 분장이 약해진다. 사실은 이거 아수라처럼 이렇게 반반 다 그리려 그랬는데 뭐라고요? 이렇게 다 칠하려 그랬거든요. 네. 다 매직도 아니에요. 이게 수선 그냥 펜이라서 페인팅이 하루 종일 걸리려 그랬는데 그거를 수염으로 톡톡으로 바꿔줄 테니까 그럼 네. 제정신이면 당연히 해야죠. 왜냐면 지금 양화대교 건너는 분들 많거든요. 즐겁게 건너시라고 네. 너무 재밌거든요. 좋습니다. 네. 2155님이 세윤 씨 고정해 주세요. 해주시네요. 네. 아유 황재성 씨 밀어내야죠. 네. 오늘 정말 충격의 연속이네요. 아니요 아니요 자주 올게요 자주. 그래요 신애라님은 네. 빵디가 난중에 난중에 스케줄이나 일이 네. 있어 휴가 낼 때 문세윤님이 시간 되시면 스페셜 DJ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스페셜 DJ? 네 스페셜보다는 조금 못한 스페셜 DJ라고 아, 있습니다. 컨디션 좋을 때 나와야 되는 예. 스페셜 DJ. 재성이는 거의 뭐 피를 나는 형제랑 같은 그런 네. 느낌이라서 언제든지 넌 나고 넌 네. 나야 네 네 네. 김연아 씨가 벌칙 분장 마스크 쓴 산타 할아버지 해주세요. 마스크 쓴 산타 할아버지 시커멓게 다 칠해달라는 아, 거네요. 분장 의뢰하시는 거죠? 네, 몇 개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네. 전진홍 씨가 아,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펭수 분장을 부탁드려요. 홍정미 씨가 앵그리 팡 해주세요. 눈썹 올려서. 아하. 어, 장민우 씨가 두 분 서수나 화청인 이후 최고의 김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깔깔깔 즐겁게 들어요. 야, 자 가족 프로그램이네. 네. 가족 단위로 이렇게 네. 들어주신 분들이 참 고마우시더라고요. 네. 막 장모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막 듣는 사이도 있고 그랬어요. 어, 너무 좋다. 네, 전 네. 연령 관람갑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 저는 문세윤 씨 왔으니까 송타로 한 번만 한 분만 한번 뽑아볼까요? 그의 기운이 과연 어떤지. 네네. 아. 일단은 제 그 이겼으니까 아. 제 노래 한번 틀어주셔야죠. 제작진 분이 노래를 네네. 틀어드린다고 하네요. 노래 듣고 와서 송타로를 한다고 하네요. 이 노래 뭐 다른 데도 얘기했지만 이 노래로 사실 저희 와이프를 제가 만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무슨 소리죠? 저희 아내 미니 네. 홈피 네. 배경음악이 이거였습니다. 아. 들어가서 이 노래와 그 우리 아내 사진을 보고 제가 반한 노래죠. 오. 자 쭉쭉 웃으면서 가사는 슬픈 내용이지만 좀 웃어보자고요. 김영중입니다. 그녀가 웃잖아. 듣고 올게요. 문세윤 씨의 네. 오늘을 잊게 한 그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어떻게 들어보니까는 옛 기억이 새록새록 나나요? 새록새록 나고요. 뮤직비디오도 네. 기억이 나고요. 공영진 씨가 뮤직비디오 네. 나왔거든요. 아, 네. 다 기억하네 진짜. 네네. 이거 참 그 생각나네요. 예. 역시 그 문세윤 씨의 이 러브 스토리를 살짝 얘기해 드렸더니 심담비님께서 네. 세윤 씨 역시 사랑꾼 요즘 집콕하면서 만약 옛날 거부터 최근 거까지 랜덤으로 보는데 네. 항상. 이 결혼 반지 끼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고 아, 예, 예, 예. 사랑꾼이라고 이게 지금 안 빠지죠 이제 예, 거의 붙어가지고 네. 안 빠지고 최근에 커플링을 했어요. 아, 아니, 다시 했어요? 와이프랑 네. 네. 결혼 반지가 너무 좀 이제 알도 빠지고 이러더라고 조금씩 오래 끼고 아. 다녔더니 그래서 바뀌었네, 커플링으로 예예 예. 예전에 그 은색이었죠. 예예예 예, 예. 결혼 반지였고 이건 진짜 커플링을 한 거고 오. 예 근데 친구인데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예. 예 누가 친구 반지 낀 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네, 와이프가 계속 물어봐요. 재성 씨가 알아보지 않았어. 그래서. 예. 아니 저 지금 봤어요 지금. 네. 이게 아내가 근데... 계속 궁금해하더라고요. 친구가 알지 않아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재수 씨. 홍지원님 예. 문세윤 아저씨 저 아저씨 팬이에요? 물음표는 뭐죠? 물어봤어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네 지원 씨가 본인 팬인지. 어 그럴 거예요.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새롭죠.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야.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원 씨가 물음표. 야, 이 새로운 건데요. 저 아저씨인데. 팬이에요? 나 배고파요? 약간 이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 그 문세윤 씨의 네.
관련된 이 고민을 저희 송타로가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재밌겠네요. 네. 혹시 요즘 최근에 하는 고민 있습니까? 고민이 있고요. 해결을 네. 했는데 그래도 고민이 됐어. 반복된다면 우리 아들이 이제 7살인데 장난감을 이제 사주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 근데 이제 그 네고 있잖아요. 네고. 그렇죠. 네고. 네. 아, 마리오 네고 이런 게 있어요. 알죠. 감사합니다. 근데 그 마리오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하. 그 제가 다른 인형 갖다 막 이렇게 소리 내면서 하길래 소리가 난단 말이야. 네네. 소리 내면서 하길래 그걸 하나 더 사줬어요. 그래요? 왜? 마리오만 필요한데. 마리오가 떨어 펴질 않아. 어허.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잖아. 다른 인형 같아 똥똥 자기 입으로 소리 내면서 놀길래. 네. 사줬어. 어허. 근데 만약에 이런 또 발생한다면. 네. 또 사줘야 되느냐. 아, 또 잃어버렸을 경우에 네. 또 사줘야 되느냐. 하는 게 조만간 또 잊어버릴 것 같아요. 아무데나 놓고 다니고. 아주 잘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예. 오늘의 특별 게스트 네. 문세윤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장난감을 또 잃어버린다면 과연 이 장난감 사줘야 하는 것인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 너무 아깝습니다 도사님. 예. 걱정 마십시오. 우린 도사가 아닙니다. 뭐예요? 미스터 박스대기입니다. 아, 박스대기님. 이 박스가 신묘한 점괘를 내줄 겁니다. 돈이 너무 아까워요. 과연 도약하는 30대 마지막 30대 아들 너무 진... 사랑해요. 문세윤 돈은 아까운데 사랑해요. 가정적인 남자 네. 이 아들의 가족들에게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바로 이 남자 과연 영정 우리 박스대기는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잘 사준 거예요? 제가 잘 사준 거냐고요? 본인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노래가 나왔습니다. 뭡니까? 일단 제목은 백지영의 부담입니다. 아 부담 같지. 엄청 부담 가요 이거. 너에게 익숙해져버린 나였기에 너를 사랑할 수가 없어 라는 점괘는 말도 안 된 게 나왔기 때문에 염소 찰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찰스. 찰스는 뭐야? 염소예요. 먹어. 먹어라. 아니 그게 장난감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잖아. 장난감한테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 찰떡 같은 점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 더 뽑아요? 하나 더 뽑습니다. 우린 이럴 경우 다섯 번까지 뽑아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자 나와라. 제발 내 친구 문세윤에게 신묘한 점괘를 내어줘. 미스터 박스대기. 미스터 박 영창! 영창! 나왔습니다. 제발 하나 걸려라. 뭐야? 김장훈의 네 산호라면이 나왔습니다. 사줘라! 사줘라! 사줘야겠네.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째째하게 아, 굴지 말고 쏴주라. 그래. 그것도 애가 이제 잊어버릴 때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아 명쾌하네 정말. 조카에게 장난감을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고 사주라. 제발. 아 또 잊어버리지 말고 사주라. 내가 산호라면 딱 맞네. 어떻게 잘 나오네 이게. 신묘하죠. 어 신묘하네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미스터 팍의 매력이에요. 박스대기가 잘 뽑아줬네요. 네, 2,000원 주고 샀는 친구인데 네. 아 정말 잘 뽑히더라고요. 아니 그 이상한 인형을 네. 이상한 인형 들고 자기가 입으로 소리 내면서 점프하는데 네. 아주 미치겠더라고 불쌍해서. 자기 자식 키울 때는 이 네. 제3자 입장에서 들으면 너무 귀여운데 네. 거의 본인은 뭐 힘들겠죠. 7살 옥동자인 줄 알았어요. 네. 뿅뿅 뼈병뿅 뼈병뿅 이러면서 혼자 뛰길래 우리 청취자 주주분들이 네. 좋은 의견을 줬습니다. 읽어보세요. 아, 이화진 씨가 중고마켓에 잃어버린 메리오만 빼고 나머지를 다른 메리오와 교환하세요 하셨는데 해안을 주셨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저 채소마켓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올라오면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왜요? 거래 완료가 떠요. 그러니까 계속 대기해야 돼요 그거. 가끔 올라온다 해도 이거 살 수가 없어요. 키워드를 등록하고 알람 네. 설정을 해놔야 돼요. 이거는 방송 자숙하고 사야 네. 돼요. 그 정도예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 정도입니다. 박미한 님이 리마리오 이거를... 아저씨를 데리고 가는 건 어때요? 리마리오 아저씨. 박미한 씨. 네. 이건 제정신이에요? 리마리오를 리마리오 형 뛰라 그래? 네. 7322님께서도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네.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322님 다음엔 황재성이 사줘라. 진행시켜라고. 네. 예. 아무튼 이제 사줘야겠네요. 째째하게 굴지 말고. 다음 판에 잃어버리면 재성이 삼촌이 사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얻는 가서 쓰레기통으로 집어 던져봐야겠네요. 오늘 그 우리 DJ 평가 날이었어요. 능력 평가의 날. 친구야 놀자. 오늘 네. 문세윤 씨가 2승 1무로 네. 1무로 결국 절 이기셨고요. 승리의 맛을 못 봤네요, 재성 씨는. 네, 그리고 벌칙으로 저희가 얼굴 낙서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저에게 분장을 약하게 하는 조건으로 네네. 황경영이 부르는 양화대교. 지금 양화대교 건너시는 분들 빵빵 터집니다. 이거 들으면 진짜로. 그럼 에코 조금만 넣어주고 네. 요거 불러드릴게요. 제가 그 심심하지 않게 네. 웃으면서 관객 목도 하면서 백코러스도 살짝씩 넣어줄게요. 네, 적당히 부르다가 저희가 네, 한번 예. 끊어보도록 할 텐데. 아, 이걸로 라이브를 하라고요, 재성 씨? 예예예. 예, 예. 아, 이 마이크로요? 와. 저도 이 마이크로 살려주시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례가 안 된다면 한 곡 뽑겠습니다. 네. 황경영이 부르는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황이언티. 네. 자이언 황.
자, 멜로디 아. 지울 수 있으면 좀 지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래 집중해야 돼서. 아이 그만둬, 더. 우리 이 노래 듣고 다들 행복하자. 굿. 에코너 주세요. 살려서 해주세요. 우리 집엔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나 양아들 근데 아침이면 머리맡에 노인 면사탕에 라면통에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날의 날 기억하네. 엄마 아빠 너 누나 나는 막둥이 귀염둥이 그날의 날 기억하네. 뭐 기억하면 죽어야지. 기억하네. 예, 세상에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엄마 아프지 말고 제발 아프지 마. 약값이 너무 들어가잖아. 행복하자 엄마.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유 해피. 아프지 말고 제발. 그래 세상에 내가 돈을 버네 돈을 다 버네. 엄마 100원만 나 했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 또 강아지도 개다 나를 봐라 보네. 전화가 오네 띵똥빵똥 띠. 여보세요 아들 잘 지내냐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나 양화대 그러니까 몇 번을 얘기하냐. 엄마 엄마 행복하자. 엄마 아프지 마 아프지 말고 제발 좀 아프지 말고. 엄마들은 왜 그렇게 아픈 거야. 행복하자 약값이 너무 들어가잖아. 행복하자 보기 너무 아픈데 뭐가 보면 죽어야지. 아프지 말고 그래 그래 그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아, 나 너무 좋네. 아, 나 진짜 재성 씨. 야, 황재성 씨. 진짜 현기증이 나네요. 저 같은 친구를 가까이 두세요. 왜요? 이거 됩니다. 이거 돼요? 하나 들어와요. 그래요? 예. 아. 무슨 양화 빼고 우리 뒤에 두 글자. 저 갑자기 생각나고 네? 있었는데 한번 불러봐도 됩니까? 뭐 어떤 거요? 말의 예스 오노 돼요? 지코의? 아, 지금 한번 올라왔어요? 아, 지금 올라왔어요. 아, 말의 예스 오노를 황경영 버전으로 지금 시간이 됩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이런 걸로 하지 그러면. 그 아, 시간이 안 되네. 송대관 그 문세윤 씨가 흉내내는 네. 송대관 씨와 네. 그다음에 황경영의 말의 예스 오노 콜라보 어떻습니까? 짧게. 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거 괜찮으면은 네, 저 해본 적이 없어서. 아예 코너로 문세윤 씨 오실 때마다 네, 예, 예. 아유. 어, 지금 준비됐습니까? 네. 갑니다. 없어 없어. 어떻게 아, 없어요. 예. 아, 다음에 남겨둬요. 그러면 짜서 봅시다. 아, 작가님은 오케이 네. 하고 감독님은 없다. 어, 아. 네. 광고를 들어야 한다고. 네, 광고 빨리 들읍시다. 네. 아, 낙서 벌칙도 살짝 수행하고 있습니다. 응고 진행시켜. 영차!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네. 오늘 그 세윤 씨 때문에 네네. 계획이 없던 일들이 이벤트들이 많이 일어나네요. 제가 아, 수염 마음에 듭니다. 네, 지금 세윤 씨의 작품이 네. 완성이 됐죠. 아까 그 양화대교 황경 씨 양화대교가 네. 폭발적인 반응이었는데 네. 아, 다 소개 못 해드린 거 정말 안타깝네요. 어, 나중에 네. 세윤 씨의 이 특별한 시간을 네네. 다시 한번 마련해서 네네네. 그때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성대모사로 네네. 노래를 한번 듀엣을 맞춰보는 것도 황경의 노래 연습실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 노래 알려주고 하는 코너가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좋네요. 예, 예, 예. 좋습니다. 그 톤으로 뭐 아유 형아들이요. 노래는 필이야. 예, 예, 그 알려주고 하는 코너도 네. 재밌을 것 같고 이너프 씨가 아, 귀여워요. 황디는 뭐래도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 SNS에 올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 이제 저희가 시간이 어느덧 마무리를 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 어, 라디오 어, 라디오 팡팡 네. 우리 재성이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하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슬슬 잘하고 어, 여러분들도 이제 가족이 돼가는 모습 또 지켜주시고 저 자주 와서 좀 인사드릴게요. 아, 네, 여러분 허락하시면 예. 지금 강가인님께서 오늘 네. 시간이 너무 짧다고 매주 고정을 하거나 또 나를 잡아달라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딱 제 마음인데 지금 세윤 씨가 시간이 되는 날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은 제가 나를 잡아서 스페셜하게 한번 네. 요 느낌 그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네.
그 황경영의 양화대교처럼 네네네. 문세윤 씨도 성대모사 꽤 많이 하시잖아요. 그걸로 예. 놀이교실로 한번 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판 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자 저희는 이제 네. 문세윤과 황지성의 말의 yes or no 가짜 목소리 말의 yes or no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저는,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근데 이 노래 뭐 이게 별로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네. 돼요? 그냥 지시 받고 그냥 해볼게요. 말의 yes or no. 네네. 말의 yes or no. 이 후렴구만 예. 그 주연 선생님 아니면은 또 송대관 선생님 너구리 버전으로. 아 송대관 선생님을 네네. 선택하시겠어요? 말의 yes or no.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예. 좋습니다. 네네. 문대관과 황경영의 말의 yes or no 꿉꿉으로 준비해드리면서 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곡자분들께 죄송합니다. 네, 일단 죄송하다 사과드리면서 네.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세윤씨 감사해요. 예, 라디오 팡팡 화이팅! 여러분 내일 봐요! Come on, yeah.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찌 가오? 말 할래 말래. 아따 이것은 말해 예 또는 너. 그렇지. 그렇지. 이거 갈게요. 이. 이. Come on. 말해 yes or no. Come on. 말해 yes or no. 얼른 말해라. 말해 yes or no. 얼른. Do you love me? Thank you. 말해 yes or no. 말해 yes or no. 얼른 말해. 말해 yes or no. 하지만 그것은 빨리 안 말하지 그것은. 요즘 누가 제일 핫해? 요즘 누가 곡 잘 써? 요즘 누가 제일 스타일 있어? 요즘 누가 백세마다 아주 좋지? 세상에 다음은 차트에 나와 있어. 뭐 마땅히 비교할 대상이 없어. 요즘 반지를 안 써. Get out of my way 뜬나기들 작곡의 손때 안무 연습 아따 출시가 겁나 빨리 가네. 뭐 어쩌면 나의 증명 어설픈 유행가 유행가 신나는 노래 할 아이돌을 잘못 해석했지. 중고등대 말곤 야, 나 이것은 나 모르는 노래인 것 같아. 중국 노래한 적 없어. 먹은 내 한 달치 생활유지비 정도. 에이, 난 예상 내 자키를 보이는데 못 났죠. 고생 끝이다, 세윤아. 돈 버는 일만 나왔다. 나 부자다. 나 부자야. 어린 놈이 싹수 없이 다이 주머니가 이게 받기 좋은 시기지. 꿍꿍따. 아, 글씨가 너무 빨라 여러분. 꿍꿍따래, 꿍꿍따. 너 이 노래 모르지? 나왔다. 말해 yes or no 얼른 얘기해 말해 yes or no 말하면 죽어야지 말해 yes or no Do you love me? Thank you 말해 yes or no 영켜 말해 yes or no 말만 더 죽어야지 말해 yes or no That's funny, funny. 에이 노크 노크 거기 누구 있어요? 어차피 빨리 에이 노크 노크 거기 누구 없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퇴근 차세 문 닫세 여러분 내일 보세요 안녕 에러, 에러, 에러.